안녕하십니까.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함께 공부할 신덕식입니다. 이제 교재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이제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시중서점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과 제14강을 하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어려운 부분을 관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141번 문제. 다음 중 무인 회전 이거의 전진 비행 시 힘의 형식에 맞는 것. 이 시험에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죠. 전진이란 말은 추진이 더 많아야 되죠. 뒤로 밀리는 힘보다. 자, 블레이드의 종횡 비율이 커짐이 나타나는 현상 포함되지 않는 것. 양향비가 작아진다. 이건 커진답니다. 양향비는 양력과 항력의 비율을 말하는데, 종횡비가 커지면 양향비도 커진다. 다음 중 헬기의 피치각, 가로축이죠. 일대에 올바르지 않는 것. 메인 로터의 피치각은 필요에 따라 변화시킨다. 1번, 변화시킬 수 없다가 답이겠죠. 참고로 이거는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토크 작용과 관계있는 뉴턴의 법칙은, 작용, 반작용. 왜냐하면 힘의 반대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합니다. 받음각이 변해도 피칭 모멘트의 값이 변하지 않는 에어포일의 기준점은, 그것은 바로 공력 중심이라는데, 공중 항공기의 무게 중심과는 다릅니다. 받음각이 변해도 피칭 모멘트의 값이 변하지 않아 에어포일의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직경이 일정하지 않은 관을 통과하는 유체의 속도 등등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직경이 작은 부분은 빨라지고, 동압은 커지고, 정압은 작아진다. 예. 베르누이 정리와 벤츄리 효과로, 동압의 속도는 동압에 비례하고, 정압에는 반비례한다. 고정익기가 아니고 회전익기의 부양과 관련이 없는 것. 꼬리날개. 꼬리날개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라고 했죠. 다음 중 양력이 발생하는 원리의 기초가 되는 베르누이 정리에 대한 설명. 음속보다 빠른 흐름에서 동압과 정압이 동시에 증가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자, 전압, 그리고 동압과 정압의 합력이 되겠습니다. 한쪽에는 전압, 한쪽에는 동압을 넣고 그 대각선의 힘을 합하면은, 전압과 동압의 합용이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중 날개의 받음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기체의 중심선과 날개의 시선이 이루는 것과 맞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틀렸냐? 올바르지 않는 것, 기체의 중심선과 날개의 시선이 이루는 각은, 자, 받음각은 날개의 시선과 상대풍이 이루는 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에 foil의 캠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코드와 캔버스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 변환의 정리. 자, 전압이 일정하다. 그 다음, 항공기의 항력과 속도 관계를 올바르지 않게 만드는 것은 항력은 속도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의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반복해서 자꾸 들으시면은 용어가 익숙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